태도지표인 외향형 E는 내향형 I보다 적극적인가요? X입니다. 네. 적극성의 반대가 뭐죠?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거죠. 외향형이 적극적이면 내향형은 소극적이다. 이거는 오해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향, 내향하면 외향은 활달하다. 내향은 실제로 사람들이 소극적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갖거든요. 네. 그런데 외향과 내향의 개념은 에너지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활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내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단순하게 내향은 소극적이고 외향은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딱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들이 내향형 아이를 외향형 아이로 네.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안으로 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관형 N은 감각형 S보다 창의적인가요? 네, 이거 네. 많이 나오던 질문이던데 네. X입니다. 네. 창의라는 말들이 직관형 설명에 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외향, 내향처럼요. N이 직관적이고 창의적이면 S는 창의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직관형들인 N들은요. 요즘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 가지고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이 직관형들은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사람. 이게 직관형이면 S는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더 현실적입니다. S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뉴턴과 좀 다른 거예요. 네. 뉴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중력을 만들고 이 중력을 이해하고 중력을 개념화하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자극에 의해서 정신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라면 감각형들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창의력 그래서 감각형과 직관형의 창의력이 어떤 기능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창의력이 있지만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도 네. 하나 가져왔어요. 아, 네. S와 N은 세상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마이어스에 썼던 자서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말을 했는데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르게 인식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식하는 기능 자체의 선호가 다르다 보니까 너는 틀렸다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MBTI를 통해서 이 SNGP만 잘 이해를 해도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아요. MBTI의 목적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즉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지 뭐가 있다 없다 이게 제일 팩트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요즘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고 쓸 때는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아니 어떻게 이 자극에서 너는 이걸 보고 나는 이걸 보지? 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의 관점도 있겠지만 서로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시너지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